이렇게 많이 변했대요. 엄청 예쁜 것도 많고 꽃도 많고 커플끼리 데이트하러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. 이런 거 봐요. 너무 예쁘죠? 진짜 예쁜 것도 너무 많아요. 저도 나중에 와야겠어요. 아, 친구들하고 오셔서 재밌겠다. 여러분 여기 호떡 아이스크림 하는 곳이 있어서 한번 사 먹어보세요. 호떡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. 아이스크림 아, 네, 감사합니다. 여러분 이거 봐요. 하트 아이스크림이랑 호떡이랑 같이 먹는 건데 제가 지금 손이 없어서 못 먹고 있어요. 먹어볼게요. 제가 일단 산동에 있는 미담원이라는 카페를 왔거든요. 여기는 다 한옥이에요. 한옥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인데 엄청 고풍스럽고 되게 분위기 있어요. 그런데 보면 야외 의자가 이렇게 진짜 무슨 조선시대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같죠. 이제는 그대 모습도 함께 많은 시간도 아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 전통거리의 대명사 인사동에 와 있어요. 인사동은 정말 외국인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되게 다양한 전통적인 그런 물건들이나 뭐 소품 이런 것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제일 유명한 쌈짓길. 쌈짓길을 한번 가볼 건데요. 쌈짓길은 되게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. 쌈짓길은 아무튼 되게 여러 가지가 한 건물에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. 엄청 예뻐요. 그리고 인사동 쪽에 오면 다 이제 영어로 쓰였던 간판들이 이렇게 한글로 바뀌어 있어요. 이런 거나 아니면 스타벅스 커피 같은 것도 다 한글로 돼 있는데 이렇게 스타벅스 신기하죠? 전 길을 잃었어요. 어디 계시죠? 앞에 계시네요. 전 진짜 길을 잃은 줄 알았거든요. 같이 가세요. 인사동에 왔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, 오늘은. 제가 왔던 것 중에서 없는 것 같고, 그리고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. 인사동에 오다 보면 도장 파는 데가 있거든요. 도장 같은 거 파가지고, 되게 전통적인 문양으로 자기 이름을 써낸 도장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무슨 부채? 부채에다 글씨 써있는? 지금 보이시나? 이런데 전통적인 부채나 뭐 젓가락, 도자기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팔고 침타래 같은 과자도 팔아요. 나비. 아, 근데 여기는 진짜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,
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을 맨날 맨날 신기하게 바꾸는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돌면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돌면서 상가들이 이렇게 다 있는 것들을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요. 뭐 여러 가지 뭐 전통적인 것들도 있고 아니면 뭐 현대적인 것들도 팔고 되게 신기한 디자인 같은 것들 많이 팔고 이렇게 가면 항상 이렇게 액세서리 같은 것도 많고 안경 같은 것들도 많고 삼직길 옥상을 올라가 볼 건데요. 진짜 이뻐요. 가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면 영상 많이 봐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.